때이른 무더위로 물놀이 사고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안전대책은 7월은 돼야 가동된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영동 금강상류. 119 구조대원들이 물속에서 수색작업을 벌입니다. 20분 뒤 발견된 11살 이모군. 구급대원들이 분주한 손길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곳은 물살이 세고 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조 완료하는 데는 20분 정도 걸리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를 이제 구조했을 때 심전진 상태였습니다. 함께 물놀이하던 동갑내기 이모군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내가 살려주세요 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때 구명조끼 입은 아이가 떠내려가고 있었고 한 아이는 물에 이미 잠겨가지고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 찾아간 현장. 여름 성수기 30개 가까이 비치되는 비상용 구명조끼와 튜브가 아직 7월 전이란 이유로 8개뿐입니다. 겨울이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무료대여소도 문을 열지 않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권고성 현수막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재 거기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다 안에 넣어놨는데 썼는지 저희가 성수기에는 더 갖다 넣죠. 더위가 빨라지며 물놀이 시기도 빨라지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